안녕하세요. KCR 초대석의 한우성입니다. 뉴질랜드의 모든 아시안들에게 상담, 사회복지 서비스, 공중보건 교육 및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시안 패밀리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아시안 패밀리 서비스의 안젤라 림, 천미란 사회복지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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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무실 이전 축하드리고요. 무한한 발전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시안 패밀리 서비스에서 나오셨는데요. 예, 본인 소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는 안젤라 림이고요. 아시안 그 패밀리 서비스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0년도에 뉴질랜드에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늘 제 마음 안에 사회복지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잊지 않고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다음에 메시대학교 사회복지학을 졸업하고 정신건강 분야에서 한 11년 정도 이 나라 메인스트림에서 일하였습니다. 이제는 아시안 패밀리 서비스에서 우리 아시안과 한국인들을 위해 일하게 되어 참 기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예, 안젤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희 서비스를 소개시켜드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시안 패밀리 서비스에서 커뮤니티 커넥터로 일하고 있는 천미란입니다. 어학연수차 뉴질랜드에 왔다가 지금 6년째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거주기간이 길어지면서 사회복지학을 이곳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하려던 일을 무대를 옮겨서 지금 이곳 뉴질랜드에서 한국인을 포함해 아시안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패밀리 서비스는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예, 어떤 기관인지 그래도 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아시안 패밀리 서비스는 뉴질랜드의 모든 아시아인들에게 상담, 사회복지 서비스, 공중보건 교육 및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199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아시아인들에게 무료로 전문적이고 비밀이 보장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2022년부터 지금까지 뉴질랜드 정부 지원을 받아 거의 3만 명의 아시아인들에게 COVID-19 격리 지원과 백신 접종, 갬블링 도박 이슈들, 상담 서비스, 아시안 헬프라인 등을 통해 여러 가지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오늘 한국 교민분들께서 아시안 패밀리 서비스로부터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끔 교민분들께서 저희 서비스를 알고 싶어 하셔서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예, 그러면 아시안 패밀리 서비스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저희 그 아시안 그 헬플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플라인은 0800-862-342 이 대표전화로 전화하시면 그 한국인 2번, 뭐 0번이면 영어, 3번이면 차이니스 이렇게 내선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한국번호는 2번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언어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전화번호 2번 누르시는 것이 조금 중요합니다. 2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언제나 그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더더군다나 이 이민사회에서 저희가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닥쳤을 때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되는지 누구와 통화를 해야 되는지 참 답답하기도 하고 당황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죠. 아마 언어 문제로 또 선뜻 이 나라의 그 서비스팀에 연락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을 줄 믿습니다. 현재 저희 한국인 그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9시에서 5시까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근무시간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번호가 저장이 되어 저희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다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이 전화번호를 이용하셔서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건강상 응급한 일이나 아니면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111이나 아니면 105 그 폴리스에 이걸 레포트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연락을 하셔서 안전하게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2 경우를 제외하고 이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란 예,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인지 한번 교민분들에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아, 뉴질랜드에서 살게 되면 날씨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문제들로 가끔 예기치 않게 뭐 어려운 우울한 감정이나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극복하기 힘들 때 불안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의 균형이 많이 깨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전화를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문화와 세대 갈등, 부모와 자식 세대, 사실 언어도 조금 아이들한테도 다르고 그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갈등이 상당히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소소한 일들, 또 큰 문제들, 가정폭력,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관계 문제도 있고요. 거기에서 받는 그 스트레스나 아니면 그 이곳에서 살다 보면 신체적 그 아픔으로 인해서 또 많이 고통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신체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언어 장벽. 사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이 굉장한 그런 마음의 어떤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이민자로서 살아가면서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전화로나마도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 홍수나 자연재해 때 이게 생겼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당황을 하고 어디에 연락할지도 모르고 또 대부분 전화번호도 많이 기다려야 되고 컨택을 할 수조차 없을 경우에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상담 서비스 하신다 그러셨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두 번째로는 심리상담 서비스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 혹은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의 이야기들, 두려움, 지진과 큰 쇼크를 받고 난 후 경험하였던 일들로 정신적이거나 심리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저희 아시안 패밀리 서비스의 헬플라인이나 홈페이지에 상담을 요청하시면 3회 정도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상담사들이 대면, 전화, 그리고 비디오 상담을 통해서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 시간을 늘리거나 적절한 기관에 의뢰서를 보내기도 합니다. 예, 아시안 헬프라인을 통하거나 아시안 패밀리 서비스 홈페이지에 이제 상담을 요청한다 하셨는데요. 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전화로 문의하시는 경우 0800-862-342 한국인 내선번호 2번으로 연락주시면 한국 직원이 전화를 받아서 의뢰를 접수합니다. 그리고 상담사가 배정되어지면 전화로 약속 시간을 잡고 만남이 시작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에 저희 홈페이지에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한국 상담사가 배정되어 연락을 드립니다. 상담 요청 시 GP나 경찰, 가족, 친구분들, 이웃분들 누구라도 대신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이 이제 더 필요한 경우에는 예, 상담 시간을 늘리거나 예, 적절한 기관에 의뢰서를 보내기도 하신다 말씀하셨는데요. 예, 실적인 예를 한번 들어주시죠. 예, 그러면 아마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3회 무료 상담 신청이 끝나신 후에 상담을 더 받아야 할 문제들이 있다면 우선 저희는 매니저와 상의를 하고 몇 번 더 추가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요. 보건 서비스 시스템이 매우 세부적이고 각 분야마다 전문 상담사들이 일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술과 마약 상담, 어린이들 문제, 사춘기 아이들 이슈들, 어른들 그리고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각자 전문 상담사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 분야로 전문 의뢰서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담자가 정신건강 부분에서 좀 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나 위험 요소가 발견이 된다면 응급으로 위기심사사정팀이나 GP를 통해서 제2차 의료기관 정부보건복지부 기관에 의뢰서를 보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을 해하거나 남을 해하려는 생각과 계획이 있다면 서로의 안전을 위하여 바로 보고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 모두 무료로 진행이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나라에서는 예,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예, 개인 이슈, 예, 부부와 자녀 관계 등 여러 경우의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예, 교민분들이 어느 정도를 가지고 상담을 해야 하는지 아마 측정하기가 힘들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안별로 실제 예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였을 때 해결하시려고 무척 노력하시지만 때때로 일이 겹쳐오거나 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였거나 아니면 만성적인 질환으로 개인이나 가족 그리고 주변인들이 일상적인 생활의 균형이 깨져서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수면 부족, 소통, 관계, 갈등 등으로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거나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져 일이 진행이 안 될 때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이럴 때 상담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감정들이었는지,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등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다 보면 답은 내담자 자신들이 스스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과정이고요. 네, 예를 들면 자녀들이 학교를 가기 싫어하고 갑자기 성적이 좀 떨어지고 또 말수가 적어지고 또 여러 가지 그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방에만 있다던가 아니면 컴퓨터 게임만 학교 가지 않고 몰두하고 있을 때 사실 이런 문제에서 가장 또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저희 부모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아이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할 때 이제 어떻게 접근하는지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모님의 의뢰를 하시면 부모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또 부모님께 또 GP 그 아이의 자녀분의 그 GP 선생님을 찾아서 어떻게 말씀드리는지 또 만약에 필요하면 제 전문기관 만약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티네이저들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 나라에 마리노토 그 기관 정신건강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 적절한 거기에 맞는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도와드리는 거고요. 아이들한테는 항상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아이들을 그냥 스스로 이겨내겠지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아이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 이렇게 서로 상담하는 그런 그 기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서비스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예, 도박과 관련된 서비스군요. 말씀해 주시죠. 네, 도박을 하는 사람이나 도박으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무료 지원 서비스입니다. 도박 중독으로 인한 피해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들, 그리고 지역과 사회적인 문제가 매우 크기 때문에 오랜 기간 지원해야 하므로 삶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뉴질랜드의 그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해줌으로써 무료 지원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도박의 종류는 다양해서 카지노에서 하는 도박 외에도 실제 집에서 컴퓨터 게임이나 뭐 배팅, 뭐 말 그런 경기로 인해서 돈을 투자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복권이나 아니면 로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가깝게 살 수 있는 그런 복권이 많이 종류가 많죠. 그리고 최근에는 주식과 그 비트코인, 그런 그 투자를 굉장히 도박하듯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돈을 잃고 벌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와 같은 형태도 저희가 도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에 한국 상담사들이 있고요. 매우 전문적이고 비밀이 보장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시안을 위해 8가지 언어로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서비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클랜드와 해밀턴에서도 대면 상담도 가능하고요. 크라이스트처치나 퀸스타운, 웰링턴 지역에서도 문의가 많이 와서 대면 상담도 하고 전화 상담도 실제 하고 있습니다. 복권과 이제 주식, 뭐 비트코인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본인이 그 도박 중독에 걸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반복적인 행위가 하루 종일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 본인의 일상생활이 하기가 어렵겠죠. 그 다음에 가족들 또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사실 건강한 그러한 일상생활을 유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 굉장히 서로가 어려움을 느끼는데요. 정말 게임에 한번 빠진 사람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이 불안의 정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괜히 가족들에게 짜증부터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가족들에게 숨기는 일이 많아지고 특히 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정말 참 안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면서 가족들에게 돈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나중에는 친구들이나 먼 친척까지 연락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한 방에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환상 때문에 이런 그 끊임없는 행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질병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다 간주하시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정신과 선생님이 이 병은 회전문과 같다고 표현하십니다. 반복적이고 계속 행동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요새 주목되는 것은 그 주식과 코인 그 투자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너무나 이렇게 집착적이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팔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밥 먹는 시간도 있고 잠자는 시간도 있고 가족들 간에 그 같이 하는 시간들도 잊은 상태에서 이 조그만 화면만 바라보면서 하루 종일 사고 팔고 또 올랐는지 안 내렸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영위가 할 수가 없거든요. 건강하게.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도 저희가 도박으로 간주해서 상담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도박인 경우에는 3회 정도의 무료 서비스가 아니라 3회 변화가 있을 때까지 서비스가 가능하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회전문처럼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행위입니다. 도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혼자서 노력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가족과도 같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지 그분들은 잘 알지 못하면서 계속 그 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떤 계획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관심도 다른 곳에 향하는 것도 어렵고 본인 자신만이 생각하다 보면 가정 본인 개인의 생활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깨지기 마련이죠. 이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변화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본인 자신의 어떤 가치를 다시 찾는다거나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족들 간에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늘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토론하고 또 계획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마음의 근력이 계속 조금씩 확장되면서 도박으로부터 멀리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서비스에 대해서는 3회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그분의 그 삶의 변화될 때까지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통 끊으셨다가 다시 또 연락해서 또 다시 도박을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저희가 다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도박 관련해서는 어떻게 그 상담 요청을 할 수 있고 또 그 이후로는 어떻게 그 상담이 진행될까요? 네, 마찬가지로 저희 대표 전화 0800-862-3425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그 서비스 시스템에 등록을 해드리고 본인이 원하시는 만남 처음에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럴 때는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영상 미팅 이런 것들로 이렇게 서로 맞춰봅니다. 그 내담자하고. 그 다음에 오클랜드 지역 외에 사시는 분들은 또 영상이나 전화로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고요. 여러 가지 그때그때마다 그 내담자가 원하신 그런 부분으로 저희 상담자분들이 좀 맞춰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발걸음이거든요. 본인이 내가 도박을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행동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담자분들이 최대한 본인들이 원하시는 대로 잘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회복 과정이 굉장히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의지 그리고 가깝게 지내는 분들의 무한한 인내와 배려도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내담자분들이 더 도박의 결과가 안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그 의지대로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아주 외로운 싸움입니다. 그 상담사들과 왜 도박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부분까지 다루면서 자신을 알아가고 그 회복하는 과정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인데요. 예, 사회복지 서비스에는 예, 어느 정도를 이렇게 커버하고 있을까요? 네, 가끔씩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으러 가야 하는데 언어 문제들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고 마음이 어려워서 원하고자 하는 일들을 포기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서비스에서는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한국인 사회복지사들이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해결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지역사회의 자원 등을 찾아 연결하는 일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가족, 그룹 및 커뮤니티의 웰빙을 위해 풀어나갈 수 있는 기술과 능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향상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지원 문제로 가장 많은 도움이 필요한 곳이 워크앤인컴, 렌트, 직업, 운전면허, 권리보호, 가정예산책정 등 뉴질랜드의 커뮤니티의 많은 서비스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며 필요하시면 같이 동행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화로 직접 상담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면담 신청을 먼저 해야 하나요? 네, 마찬가지로 0800-862-342 한국어 내선 2번으로 전화하시면 한국 사회복지사들이 현재 상황들을 이야기 나누면서 어느 분야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저희 서비스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다른 맞춤 서비스에 연락을 해야 하는지 사회복지 심사 기준에 따라 상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홍수로 인한 피해를 입은 가정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며 도와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중보건을 위한 서비스인데요. 예, 어떤 내용일까요? 네, 공중보건 서비스는요. 지역사회 건강을 증진하고 안전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코비드 팬데믹 이슈와 함께 갑작스러운 변화로 모두의 건강과 안전에 정말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였는데요. 저희 서비스에서 정부의 사회복지 기금으로 현재까지 커뮤니티 지역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도움들이 가능한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부의 사회복지 기금으로 코비드-19 양성으로 7일 격리 기간 동안에 필요한 생필품이나 격리로 인한 가정에 연체된 세금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간단한 심사 과정을 거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예측하지 못한 자연재해, 예를 들면 홍수나 태풍, 그리고 지진 같은 것으로 각 가정이나 지역에 손실이 있을 경우에 긴급 지원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1월에 홍수와 태풍이 있었을 때 오클랜드 응급 매니지먼트 팀과 그리고 오클랜드 카운슬과 협력해서 커뮤니티에서 언어 문제나 기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아시아인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저희는 또한 현재 뉴질랜드에서 발생되고 있는 공공의 건강과 웰빙에 관련된 이슈, 사회적 이벤트들이 있을 때 저희 서비스의 한국인 사회복지사와 카운셀러들이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 잡지들의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핑크 셔츠 데이가 있었는데요. 괴롭힘과 차별 등을 금지하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자는 이슈들을 알려주면서 인식을 높여주었습니다. 사실 인종차별과 같은 사회 이슈들이 자꾸 의식화되고 문제점들이 거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자녀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뉴질랜드 문교부에서 지원하는 무료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3세에서 8세까지 자녀를 두신 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는 총 15주 과정의 부모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 코스에서는 아이들의 발달 단계들을 이해하고 아이들의 성장 단계에 맞는 사회성과 정서 발달, 그리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들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시안 패밀리 서비스의 안젤라 림, 천미란 사회복지사와 함께 아시안 패밀리 서비스에서 하는 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우성이었습니다. KCR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